한 3, 4년 전에 상담한 적 있어요.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친정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닥을 쳐버렸죠. 친정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견디고 살았어요? 너무 억울하고 그랬어요. 엄마가 오빠들한테만 그렇게 저 생각 안 해주시고 그런지 저도 참 몰랐고요. 저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좀 재산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걸 홀랑 오빠들 몫으로 제가 오빠가 3명이에요. 제 몫을 안 챙겨주신 거예요. 난그 뜻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괜찮냐고 물어봤던 것은 너무 진짜 안 입을 거, 입을 거못 입고 가신 친정엄마가 불쌍하고 오니 당신 너무 가난했던 설엄 자식들한테 안 돌려주려고 그 모진 풍파를 견디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그 모은 엄마 그 한이 얼마나 클까? 난 그걸 말했던 거고 그 속에서 어쨌든 엄마 고생 속에서 그래도 나름 편안하게 사셨잖아요. 얘기냐면 친정엄마를 잠시 느껴보면 아버지는 일하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어렸을 때 똥찌개라 그랬지. 똥찌개 지어 가시면서 농사 지면서 내 일구는 재산. 자, 그 재산 뭐 자식들한테 뭐다 물려준 것은 당연하지만은 참 그러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친정엄마 급살로 가셨나요?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게 급살이에요. 예. 급살로 가시는데 이미 한 재산 정리는 한 3년, 2년 그 정도에 다 됐던 걸로 느껴지고요. 그쵸?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지. 근데 언니는 왜 이혼하려고 그래요? 제가 진짜 그거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분이 나서. 네가 덜덜 떨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하는지. 신랑도 그렇고 저희 시어머니, 저희 친정엄마 살아계실 때 정말 잘하셨거든요. 저희 친정어머니랑도 관계 좋으셨고 저한테도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고 우리 며느리에게, 우리 며느리에게.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재산이 저한테 온게 없는 걸안 거예요. 재산이 없다고요? 저한테 저 엄마가 물려주신 재산이 없고 오빠들한테만 갔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돌변하죠? 제가 살이 떨리고 이거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너무 배신감을 느껴서 저 진짜 암안 걸린 게 다행일 정도예요. 정말로 너무 억울하고 이건 진짜 나를 인간 대접 안 했구나 생각이 들고. 근데, 언니한테 재산이 많아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최근에 그쵸? 알았어요. 저도 정말로 하늘 억장이 무너지고 오빠까지도 다 밉고 우리 친정 엄마도 다 미웠는데 있더라고요. 아, 소름 끼쳐. 시댁은 몰라요. 제가 일부러 말안 했어요, 아직. 언니는 안 아셨어요? 최근에 아셨어요? 네, 최근에. 엄마가 언니 목으로다가 제일 큰 오빠가 누구예요? 제일 큰 오빠한테 지금. 언니 목으로다가 큰 오빠한테 언니의 그 돈을 갖다가 맡겨놨어요. 오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쵸? 엄마가 언니를 안 주고 간게 아니라 재산을 두고 갔어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엄마를 원망했는지 몰라요. 왜 원망을 해? 나한테만 안 줬으니까 가지고 딸이라고 뭐 저기 한 것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오빠 3명한테만 남겨뒀다 하니 제가 분통이 터지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어머, 어떡해. 그래서,
그 시댁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죠? 전혀 몰라요. 제가 저도 최근에 알았고 일부러 말 안 했어요. 괘씸해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돌변하는 거 보고 정말 예전에 만약에 엄마가 저한테 오빠들이랑 똑같이 나눠주셨으면 제가 뭐 숨길 일도 없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인 줄 몰랐어요. 아. 천만다행이다. 네. 어? 엄마는 네. 미리 언니 남편에 대해서 언니보다 더 잘 알았던 것 같아. 정말요? 네. 아... 엄마가 네. 언니 신랑 평소에 그닥 좋아하지 않았지. 안 좋아했죠. 어, 네, 맞아요. 그를 엄마는 미리 알았던 것 같고. 어머머머. 그 돈이 지금 딸한테 가면은 돈이 다 없어질 거라는 것을, 사이한테 뺏길 거라는 것을 네. 엄마는 알았던 것 같아. 아, 그래도 돈 안 가서 다행이다. 글로 엄마가 너무 현명하게 처리 잘 해놓으셨네. 그럼 만약에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안 했으면은 돈 다 뜯겼지. 어머. 언니가 신랑을 무슨 수로 이길 거야. 아, 신랑 저기 암무무인 사람 같은데. 저 맞아요. 저요. 지고 살았어요. 그죠? 네. 그러면 언니가 조용히 집에 편안해지려면 네. 언니가 죽기 싫어도 돈 줘야 되는데. 네. 어? 암무무인 같은 사람. 내가 말도 안 나와 지금. 발음도 안 되고. 그런 사람에 언니 그냥 사람이 그래요. 이혼하라 그런 말하기 무당도 다 참 힘들어요. 근데 신랑 밑바닥까지 다 봐버렸잖아요. 이혼하라기보다는 네. 언니가 쫓겨나게 생겼어요 지금. 안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네. 언니가 쫓겨나게 생겼다고요.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요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딸이 오신 게 맞아요? 언니가 쫓겨나게 생겼는데 이혼을 해야 될까요? 네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쵸? 네. 쫓겨나세요. 이혼하세요. 어? 해도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언니가 언니를 갖다가 쓸모없는 패라고, 사람을 갖다 며느리라 생각하지 않고 쓸모없는 패라고 언니를 버렸다고요. 친정엄마 그 유언 언니한테 하나도 안 왔다는 소리 듣고 네. 내가 너를 데리고 살 이유가 없고 네. 내가 너를 거둘 이유가 없다. 신랑도 그런 생각이고 마음속으로 네. 신랑이 기다리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신랑 저기 그 시어머니도 기다리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내 며느리한테 떨어진 재산이 우리 아들 거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언니 돈으로 네. 호의호식을 하려고 그랬나 봐. 그랬나 봐요 진짜. 응? 그러니까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360도를 변해버린 거야. 그런데 여기에 설마 형님한테 그 어? 우리 오빠. 그러니까 형님이 되는 거지. 네. 우리 오빠한테 돈을 몇 개 넣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한 거고. 못했죠. 언니도 못했는데 뭐 그 사람이 하겠어. 네. 그냥 쫓겨나세요. 쫓겨나야 편안한 이혼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있다는 소리, 돈 냉해냈다는 소리 들으면 얄짤 없어요. 다시 돌변하겠죠? 그래도 오빠도 조심스럽게. 네. 오빠가 혼자만 말하지 않던가요? 조심스럽게. 정말로요. 저한테 따로 보자고. 그쵸? 그러더니 말을 그래도 하더라고요. 오빠도 너무 양심적이에요. 아빠 같으면 꿀꿀 했을 텐데. 진짜 다행이에요. 동생 진짜 형제가 아니 그냥 의리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은 언니가 이혼하면은 그대로 주실 거예요. 아. 그 엄마가 미리 사이에 성품을 알아보고 네. 그런 행동을 하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요. 이혼하시면은 언니가 그야말로 언니 인생이 될 것 같고 네. 진짜 반전에 반전이 펼쳐질 것 같고. 만약 은행에 갔다면 그 지금 제가 눈으로 조금 보는 엄마가 남겨주는 액수는 네. VIP 대접 받으실 것 같고요. 네. 왜 거기서 그렇게 20살 인생 살면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살아요. 자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겠지. 네. 네. 그쵸? 네. 근데 오히려 자식도 같이 데리고 오세요. 아무것도 없는 척하고. 애들도 순순히 내줄까요? 내줘요. 지금 자기는 편인 게 없거든요. 돈이 안 언니한테 없다는 그걸 억울한 생각만 한 거예요. 내 와이프랑 사는 내 와이프를 생각을 않고 돈의 와이프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억울한 거야. 자기가 돈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진짜 치잖아. 돈하고 그럼 돈하고 결혼하지? 그럼 당신 결론은 처갓집 재산 보고 결혼했다는 소리. 그러니까요. 전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그럼 이혼해도 엄마가 물려주신 유산이 있긴 한데 제가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그 엄마의 그 딸이에요. 그 엄마의 그 딸이 뭔 말인지 알죠?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네. 그럼 저 잘 살 수 있겠네요. 그럼 아까 엄마 고생한 거 생각 안고 그래서 엉뚱한 말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당신네 식구들이 그렇게 돈 함부로 안 쓰는 사람 아니에요. 네. 내 엄마가 고생했던 것을 직접 보고 살았던 분이라 돈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 신랑이나 네. 자기가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습게 생각한 거지. 응. 나는 이혼해서 당당하게 네. 네. 참 시어머니를 어디서 마주쳤으면 좋겠냐면 네. 뭐 은행에
나라. 응. VIP 대접을 받았을 때 아니면 뭐 언니가 빽깔난 뭐 언니가 뭐 차를 고급을 뭐 고급차를 뽑을 사람도 아니고 네. 너는 엄마 재산을 엄마가 받았다 하더라도 언니는 검사하게 살 사람이라 믿지만은 네. 시어머니가 배 아파 뒤져버릴 것 같아요. 신랑도 그럴 것 같고 네. 그러나 언니 이미 마음 돌아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목사. 예, 애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잠시 혼돈,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것 뿐이지. 걱정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혼하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 이 강경이 빨리 와서 전화 한 통 줬으면 좋겠어. 아. 나 멋지게 복수했다고. 네, 제가 진짜 그렇게 꼭 복수할게요. 꼭 전화 한 통 주세요. 네, 선생님. 예,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엄마 산소는 자주 가시고요. 네. 고생 많이 다 하신 분이라 네. 좀 안 좋습니다, 많이.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